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시의 향기를 맡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시에는 사람의 감정이 잘 담겨 있지요? 지금 이 그림 속에 어떤 마음이 보이나요? 한시는 한자로 된 시로서 노래처럼 나의 마음의 감정 상태를 읊조린 거죠. 이 그림을 보고 혹시 생각나는 시가 있으신가요? 시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이걸 그렸을지, 이 시를 썼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눈물이 많이 나오네요. 또 다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승전결에 맞게 사단으로 그림을 그려보았는데요. 시상을 일으키는 기꾸, 일어날 기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발전시키는 승꾸, 이일승자를 썼고요. 세 번째, 시상을 확 바꿔줘서 바꿀전, 구를전자를 쓰고 마지막에 맺을 결자를 써서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눈물이 나왔으니까 시의 주제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실까요? 네, 이거는 컴퓨터 사인펜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기승전결 역시 구성되었네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이 어떤 시를 표현하는 것인지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이 한자는 보낼 송자입니다. 보낼 송. 사람인이라고 알려진 이 한자는 남, 타인의 의미도 있고요. 님을 여기서 의미해서 님을 보내며 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비우자, 쉴활자, 여기서 비가 쉬다는 건 비가 개였다는 거죠. 막 내리다가 이제 그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길장 다음에 흑토 들어간 이 한자는 둑제입니다. 둑제, 방파제 할 때도 이 한자를 쓰고요. 물이 넘어오지 않도록 쌓아 올린 것을 말하죠. 풀초. 빛색, 초색 그러면 풀빛을 말하겠네요. 마늘 다자가 쓰여서 풀빛이 많은데 곧 풀빛이 짙다라고 해석합니다. 보낼송 임금군을 여기서는 님, 사랑하는 나의 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송군하면 님을 보내며 남령 남자, 물가포자 왼쪽에 물수가 쓰여서 물가포가 되었고요. 포가 들어가는 지명. 뭐가 있을까요? 영등포, 네, 재물포, 마포 등 있겠네요. 자, 오른쪽에 힘력이 쓰여서요. 힘으로 무거울 중, 무거운 걸 밀었어요. 그래서 움직일 동자가 됐고요. 얘는 슬플 빗자입니다. 위에 안일비와 마음심이 쓰였는데요. 마음심이 있는 건 마음의 상태와 관련된 한자가 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마음이 영 아닌 상태, 슬픈 상태입니다. 노래 가짜 썼고요. 큰 대, 같을 동, 대동강. 대동강은 실제로 있는 강이지요. 그 대동강에 남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별을 해서 남포라는 한자가 쓰이면, 시어가 쓰이면, 아, 이거는 이별시구나라고까지 알수 있답니다. 이별시에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지명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대동강수, 하시진, 어찌야 때시 다할진. 대동강물은 어느 때 다할 것인가 이 말은 대동강물은 절대 마르지 않는다라는 걸 더욱더 강조한 것이죠. 별루, 이별, 별자, 루자, 눈물, 루자. 연이 연달아 나왔는데요. 이거는 해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별루 그러면 이별의 눈물 해마다 첨 첨삭지도 할 때, 첨부파일 할 때, 그 더할 첨자 록 풀을 록자 이번에는 같은 내용인데 다른 종이에다가 마지막 부분만 더 써볼게요. 풀을 록 물결 파 파도할 때 파자 왼쪽에 물수가 쓰였네요. 결구를 해석해 보면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보태진다. 전구에서 대동강물이 결코 마르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 원인이
바로 결구에 나와 있는 거였네요. 내 눈물이, 나의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뚝뚝 떨어져서 대동강 물을 이룰 테니까 대동강 물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구에서 말을 했고요. 내 눈물과 대동강 물을 동일시함으로써 슬픔을 극대화했습니다. 지은이가 이별한 후에 얼마나 슬펐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한 시에서 한 줄을 구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구, 기구가 일곱 글자로 되어 있죠? 그럴 경우 7원이 됩니다. 다섯 글자면 5원이 되겠죠? 자, 7원 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 우헐 장제 초색다. 비가 쉬다라는 건 비가 그친 긴 뚝에 풀빛이 많다. 풀빛은 짙은데 송군 남포 동비가, 여기서 임금군을 님이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남포에서 님을 보내니 슬픈 노래, 비가, 비가를 슬플 비 노래가에서 슬픈 노래가 동, 움직인다, 울려 퍼진다 라고 해석해도 되고 내 마음에 북받쳐 오른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남포에서 님을 보내니 슬픈 노래가 북받쳐 오른다 또는 떠오른다, 울려 퍼진다 다 됩니다. 대동강수 하시진, 대동강물은 어느 때에 닿을 것인가, 이 말은 대동강물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 라는 말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다음 결구에서 알려주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원인과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여기서는 결과가 나오고 원인이 나오는 도치법이 쓰였네요. 결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별루 년년 첨록파,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보태진다. 나의 눈물이 푸른 물결에 보태질 것이기 때문에 대동강 물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송인을 다 해석해 보았는데요. 송인은 전체 구가 네 구죠. 네 구인 경우를 우리는 절구라고 말합니다. 여덟 구인 경우는 율시라고 하고요. 그래서 송인은 일곱 글자로 한 구가 되어 있고 네 구로 이루어져서 7원 절구가 되겠습니다. 송인의 시의 형식은 7원 절구. 네, 이제 한 시의 풀이를 등대지기에 멜로디에 넣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비개인 날 긴 강둑에 불빛은 짙은데 남포에서 님 보내니 슬픈 노래 떠오른다. 대동강물 어느 때나 다 마를 것인가.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보태진다. 오늘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